이런 적 없었는데 오늘의 만들기 정말 대실패입니다. 진짜 처음 실패해봤어요. 오늘은 드디어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던 그것을 만들 겁니다.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, 샵 소율님과 이랑님, 셀리치킨님, 임선주님 외에도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던 바로 그 액체괴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사실 한 번도 안 만들어 보고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떨리는데 잘 만들 수 있겠죠? 그럼 지금 바로 만들어 볼 테니 잘 따라오세요. 만들기에 앞서 간단한 준비물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. 액체괴물을 만들고 갖고 놀 이런 판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. 그릇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. 오늘의 액체괴물의 베이스가 될 아이클레이, 아이클레이를 녹여줄 따뜻한 물,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아이클레이를 그릇에 넣어주세요. 이거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는데 정겹네요. 놓아주신 후에 따뜻한 물을 조금 부어줍니다. 이렇게 부어주셨으면 이제 숟가락을 이용해 아이클레이가 다 녹을 때까지 계속 물을 조금씩 추가해가며 섞어주세요. 이게 흙이라 그런가 물에 넣으니까 이렇게 막 풀어지면서 녹고 있어요. 지금 핑크색 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녹이고 있는데요, 아주 비주얼이 쇼킹합니다. 쇼킹해요. 아, 근데 이게 녹는 게 난 좀 신기한 것 같아. 이게 충격적인 비주얼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푸딩 같기도 하고 젤리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똥 같네요. 오, 거의 지금 다 녹았어요. 우와, 이게 약간 덩어리 있을 때는 비주얼이 쇼킹했는데 녹으면 녹을수록 약간 딸기 아이스크림, 불량 딸기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 많이 나네요. 저는 이거 아이클레이 한 통을 다 써서 그런가 물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요. 와, 이거 근데 진짜 녹이는 것도 일이네요. 이게 끝에 가니까 덩어리는 다 없어졌는데 이 짜잘짜잘한 애들이 잘 안 녹아요. 와, 근데 이거 봐요. 지금 보면 뭔가 한 숟갈 이렇게 해서 떠먹고 싶은 비주얼이에요. 으아, 제발 다 녹아주세요. 빨리, 힘들어. 팔 아파, 진짜 팔 아파. 아, 마지막에 남는 이 짜잘한 응어리들이 잘 안 녹네. 아, 이렇게 했는데 실패하면 나 진짜 울 거야. 아, 이제 진짜 고지가 보입니다. 우와. 아, 다 녹였다. 지금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다 녹았습니다. 그럼 이제 여기다가 물풀을 넣고 다시 한번 섞어줍니다. 아, 떨려. 제발 나와라 물풀. 쭈압 쭈압. 잘 몰라서 일단 물풀을 거의 한 통을 다 쏟아부었어요. 일단은 섞어볼게요. 좋아, 성공할 거야. 성공하게 해주세요. 제발 엄청난 놈이 나왔으면 좋겠어. 우와, 이 밀가루 반죽 같아. 이거 붙여서 먹으면 딸기 맛 핫케이크. 이렇게 잘 섞어주셨으면요, 이제 여기다가 베이킹소다를 반 스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. 투하! 제발, 제발 뭔가 나와라. 오! 대박! 베이킹소다를 넣자마자 덩어리지고 있어요. 우와, 진짜 쩐다. 진짜 신기해. 오, 막 이게 덩어리져서 막 조금씩 엉기고 있어요. 아, 좀 더 넣어야 되나? 소다를? 우와, 점점 더 많이 엉기기 시작했어요. 이게 뭐라 해야 돼? 처음에는 약간 밀가루 반죽 같았는데 지금은 약간 녹말 풀처럼 되고 있어요. 녹말 풀. 점점 더 찐득찐득해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오, 뭐야, 완전 빡빡해. 대박 신기.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 됐어요. 우와, 이제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. 자, 아, 떨려. 느낌 어떨까요? 오, 이 뭐야? 오, 아, 대박.
잠깐만, 난 왜 이렇게 손에 덕지덕지 달라붙지? 덜 만들어진 건가? 이 무슨 느낌이냐면요, 완전 이상해요. 포켓몬스터에 메타몽이 실제로 있었으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? 나 너무 묽은 것 같아. 근데 뇌 같아. 아, 전 액체괴물이 아니라 징그러운 무언가가 된 것 같아요. 막 손에 다 달라붙고 잘 못 만들어서 그런가? 봐봐봐.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, 액체괴물이? 이거 막 핑크색 스크램블 에그 같은 느낌이에요. 핑크색 스크램블 에그? 댓글 보니까 아이클레이를 물에 녹이고 거기다가 물풀을 넣고 소다를 넣으면 된다 그래서 그거대로 만들어봤거든요. 완전 처참하게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다 나는 한 덩어리가 아니고 막 지들끼리 따로 놀아요. 징그러워요, 굉장히. 처음에는 좀 얼추 비슷한 것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거 막 너무 징그러워. 이거 봐. 망했어. 이게 뭐야. 내가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이거는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. 으아,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에요. 좀 잘 알려주세요. 제가 그럼 다음번에는 꼭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, 진짜 만들기 하면서 실패해 본 적 없었는데 이거는 어렵네요. 으악, 진짜 징그러워.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해져요. 이런 적 없었는데 오늘의 만들기 정말 대실패입니다. 진짜 처음 실패해봤어요. 오늘은 유용하지 않았으니까 유용하셨다면 안 할게요.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으신 거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. 그럼 저는 다음번에 꼭 액체 괴물을 성공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으아우. 이렇게 부어주시면요, 이렇게 부어주시고 나 이렇게 부어주셨으면 이제 숟가락을 이용해 나와라 물풀. 안 나와. 씨. 뭐야. 아하, 나와라 물풀.